임백천, 김현주, 루머 이유와 진실은? 임백천, 김현주 이혼 루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백천 이혼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안타깝네요. 임백천 나이는 59살, 1958년, 4호,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4월 13일 1, 6에, 2, 4에, 5, 5, 티인제. 임백천 부인 김현주 역시 방송인이었습니다. 둘이서 방송을 진행하다가 서로 알게 되었죠. 두 사람은 1990년 여름에 모 불교 방송에서 김현주가 진행을 했고 당시 프로그램에 임백천이 초청 가수로 초대를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됩니다. 그 이후 서로 자주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나면서 서로 호감이 발전하게 되었죠. 임백천은 아내 김현주와 연애할 때 결혼을 결심하고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데리고 갔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내를 보더니 연주야, 네가 너무 아깝다라고 말씀하셨다. 임백천은 나중에 김현주를 집으로 바래다 주었는데 자동차 안에서 아내가 오빠는 어디서 주워온 아들이에요? 아니면 어머니께 인정을 못 받았어요? 라면서 화를 냈다. 임백천은 사실 우리 집안에 아들만 셋이고 또한 어머니 성격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다. 임백천은 그런데 어머니 외에도 그 당시에 주변에서는 다들 김현주가 더 아깝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 사실 부부간에 더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잘 살면 둘 다 아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후 임백천은 가수에서 MC로 전향을 하는데 부인 김현주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임백천은 아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고생만 많이 했다. 사실 아내는 내가 보고 많이 배운 훌륭한 MC이자 준비된 MC이다. 최근 김현주는 복귀 방송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인지 이 프로그램 이후로는 다시 활동이 뜸하네요. 아마 2, 3년 후에는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타 인코 부부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임백천 김현주 부부 역시 이혼, 불화 루머가 끊이지 않습니다. 잘 사는 스타 부부들에게 사람들이 질투를 하기 때문일까요? 임백천은 최근 공개적으로 아내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었죠. 임백천은 아내와 결혼한 지 23년이 됐지만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 임백천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임백천 김현주 이혼 루머가 다시 수그러졌습니다. 결혼 이후 23년, 24년 동안 끊임없이 이혼 루머가 떠도는 것이 안타깝습니다.